안녕하세요. 저는 더럼 유니버시티에 재학 중인 손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더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영국에서 탑5에 속하는 명문대고요. 또 더럼이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지 공부하는 환경이 상당히 학구적이면서 또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한국이랑 상당히 많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교육 방식이 이제 한국의 주입식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영국은 이제 혼자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답을 찾아간다는 과정이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뭐 생활하는 것은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또 이제 겪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럼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달리 이제 상당히 많은 차별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입학식이라고 하는 마트리큘레이션, 그리고 이제 가운을 입고 진행하는 뭐 포멀 행사 같은 게또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가장 특별한 건 칼리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칼리지 시스템은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이 이제 각 칼리지에서 이제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소사이어티 활동이라든지 또 스포츠 같은 활동을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제가 칼리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여기 어플라이 하실 때 칼리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급식 같은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급식이 제공되는 케이터링으로 가실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셀프 케이터링도 있고요. 또 칼리지 선택에 따라서 1인실, 2인실, 3인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찾아보시고 본인이 맞는 칼리지를 선택을 하셔서 오시면은 아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칼리지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 사귀기도 상당히 쉽고, 이게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오시기 전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저는 조세핀 버틀러라는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른 컬리지와는 다르게 1인 1실이고 화장실이 딸려 있고요. 또 본인이 취사 가능한 키친이 딸려 있는 곳이고요. 하지만 보통 컬리지는 보통 이제 급식이 다 제공이 되고요. 방은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시고, 또 컬리지마다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아무래도 더럼 대학에 진학하시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최적의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다른 파운데이션 센터와 다르게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면요. 첫 번째로 이제 내국인들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한5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자체는 이제 쉬운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국인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좀더 이제 더 나은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수업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제 영국의 특이한 수업 방식인 렉처, 세미나, 튜토리얼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고요. 수업 내용도 아무래도 이제 영국 학부에서 적응하기 쉽게 거기서 필요한 스킬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에세이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연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고요. 또 영국 학생들이 50% 이상으로 많긴 하지만 또 거기서도 다양한 국적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도 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각 튜터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이제 각 케어도 잘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실 때 얻어가시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 과목이라든지 또 수업하는 것 자체가 타 파대에 비해서 난이도는 높은 편이지만, 또 그만큼 학부 적응도 하시기 쉽고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동영상 찍게 돼서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이라든지 뭐 이제 다음에 꼭 더럼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